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온 교례의 관심과 기대 속에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진행되었습니다. 20일 북측의 가족 친척들과 남측의 상봉자들이 만났습니다. 북녘의 가족 친척들은 남측의 효력들에게 자신들이 사회주의 저국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선물 받고 찍었는데. 20일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자들을 위하여 위원회를 차렸습니다. 겨루기 점을 넘쳐흐르는 오늘의 이 뜻깊은 상봉은 북남 관계 개선과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결의 제안과 염원에 부응하여 북과 남이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소중한 결실입니다. 기다림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꿈속에서나 만나볼까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가족 친지들에 대한 만남의 꿈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북과 남의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다시 있었습니다. 22일 북의 가족 친척들은 남측의 효력들과 작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 모실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그냥 앉아가서 턱을 대니까 다 짚고 있습니다. 23일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계속되었습니다. 북측의 상봉자들은 남녘의 가족 친척들을 만나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내리면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얼굴도 보고 동생들 얼굴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가 상급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됐다 그게야. 이야 내 눈물 흘렸다. 거기서 눈물 흘렸다.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가 미국놈을 그래 미국놈을 견질하고 조국이 수호됐단 말이야. 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국가의 배려를 받고 이게 행복한 생활 누리고 있는데 아, 이익이 간단한 게 아니다. 간단한 게 뭐야? 간단한 게 아니다. 참 혈을 따지고 난 몸으로 가서. 보급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23일 저녁 남측 족십자사에서는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습니다. 60년 넘은 긴긴 세월을 배워져 지내했던 이산의 아픔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이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남이 비록 2박 3일의 짧은 만남이지만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국보남의 상봉자 여러분, 지난 세월 오늘도 그리는 7일의 국도가 뜨겁게 불쌍고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금강산에는 흰 눈이 두텁게 쌓여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속엔 따뜻한 봄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뜻깊은 2월과 더불어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육이 저물며 우리 민족은 둘이 되어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결의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상봉을 시작으로 북과 남은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아 대결과 분열의 골수를 메우고 통일의 봄을 앞당겨 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의 꿈을 실행하기 위한 성업에 누구보다 앞장서리라고 믿습니다. 24일 북의 상봉자들과 남역의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사회주의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의학대학 졸업을 불러서 의학대학? 해양의학대학이라고 아, 우리 이모가 혼자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멋쟁이세요. 아, 정말 뭐 마인드도 그렇고 너무 좋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기쁨 다른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어렸을 때 우리 언니가 나를 공부시키자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내 공수는 공부를 못하고 언니가 나 때문에 떡장사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나 끝내 난 못하고 해줄까 당에 대해서 대학 공부 다 하고 자식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많이 기고 달라졌지만 그래도 거의 언니가 본 그 태도는 안 달라졌어요. 군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예정인데. 의사 군의관 군의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주 많이 놀랬고 지금 말씀을 나누셔도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가 아주 딱딱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웃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년 만에 만나 뵈었어도 막 어저께 그저께 몇 달 전에 그냥 매번 만나 뵙는 것 같이 아무런 그게 없어요. 동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모님을 뵈어도 그렇고 이렇게 뵈니까 뭐 아주 친숙하고 뭐 서먹서먹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25일 북측의 상봉자들과 남측의 가족 친척들은 헤어지기에 앞서 다시금 만났습니다. 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본수님께서는 민족을 아끼고 정말 민족이 대단하실 것을 바라시고 태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상봉하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단 말입니다.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상인성업에 많이 노력해 내려갑시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하나의 강토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니어 말에 저국 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다시 만날 겁니다. 예. 식사 시키세요. 잘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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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